한도초가 격한 열정으로 표현해 좌충우돌 극한 체험. 20대 청년 김PD가 경험하는 소통과 공감의 작업 현장. 김PD가 떴다. 김PD님, 지금 악당들이 나타나서 저희를 엄청 괴롭히고 있는데 빨리 오셔서 이 못된 악당들을 좀 물리쳐주세요. 아니 어떤 악당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누군가한테 피해주는 건 또 못 참거든요. 또 악당아 기다려라! 이야, 히어로인데요?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의 김PD. 아주 비장한 모습이다. 오늘 다 때려 잡을 분위기인데? 오늘 아주 두 주 먹을 내가 아시죠? 이것도 음악으로 하나 봐요. 아 예!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선생님 괜찮으세요? 악당이 있다고 하던데. 빨리 가셔서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따라오세요. 벌써 악당이 가시죠. 있어요? 김PD의 따끔한 주먹맛으로 악당을 물리치기 위해 서둘러 이동하는데 고요한데? 연못이 있네요? 멋있죠? 와, 지금까지 평화로운데 어제 분위기가 요정이 살 것만 같다. 아니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식물원이고요. 네. 네, 저희가 전체 한 20만 평 정도 규모인데 만 종이 넘는 식물이 있습니다. 오.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식물부터 어린 왕자에 등장하는 바오밤 나무까지. 와. 약 천여 종이 넘는 국내외 식물들이 자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식물원이라는 이곳. 근데 여기 악당이 있어요? 식물원의 악당이 누구겠어요? 해충? 그렇죠. 아... 그걸 좀 처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악당의 정체는 해충. 나무에 보면 네. 이렇게 거미줄 보이나 이거 없고 네, 저게 이제 벌레가 다 먹어서 그런 거예요. 미국 식물나방 지금 걔네가 잎을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제 작업할 건데 이제 안전상 이렇게 방진복도 입어야 되고 네네.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해야 되고. 해충과의 치열한 전투를 위해 방진복과 마스크 착용은 필수 중에 필수. 아니에요? 땀 제대로 흘려보시죠. 네. 이열치열이네요. 네. 호수 다 다른 거에 방에 걸리지 않게끔 호수 좀 잡아주시고. 아 예. 여름이 되면 각종 해충들로 고통받는다는 식물원. 때문에 이맘때면 방제 작업이 시급하다고 하는데. 뭐가 있어요? 벌레가 떨어져요. 벌레가. 오. 대치지 한 방에 모습을 드러내는 악당들. 이 정체는 무엇이냐? 식물의 생장을 방해하는 선녀벌레 유충은 성충이 되면 제거하기 어려워 빨리 퇴치해야 한다. 와 처음 보네요. 저 벌레 말고 또 아까 성충이도 있던데요? 그 흰불나방. 걔가 지금 다 나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해충이 있다면 익충도 있는 법. 호랑나비나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문제가 되는 벌레가 있어도 그냥 지나갈 약 안 치고. 예. 점점 개체수가 줄어들고 있는 산호랑나비 때문에 해충과 함께 제거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며 필요한 부분만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한다. 마지막까지 꼼꼼하게 퇴치해주면 야외 방제 작업 완료. 자 다음 장소는 여기는 어딘가요? 아 여기는 저희 허브온실이고요. 또 아주 문제 녀석이 있어가지고. 오. 향긋한 허브들 속 문제의 악당이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 보면 이렇게 하얗게 날르는 거 있죠, 여기. 아, 날르는 게. 예, 예, 예. 터니까 엄청 나와요. 허브에부터 잎을 갉아먹는 온실가루 이 벌레. 아이고. 이 악당만의 특별 퇴치제가 있다고 하는데. 마요네즈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아, 마요네즈인데 문제가 되는 그 온실 가루이를 다 이렇게 코팅을 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그러니까 걔 호흡을 못하는 거죠. 아~ 허브의 경우 네. 관람객이 손으로 직접 만지고 향을 맡아보기 때문에 마요네즈와 물을 희석한 친환경 퇴치제를 사용해야 한다. 우와. 사람에겐 좋지만 순환만큼 정성과 시간이 대로 필요하다는 사실. 간격으로 어떻게 제가 찾아야 되거든요. 일주일 맞아요? 네, 일주일 뒤에 끊어야 돼요. 아, 지금 일주일 끊어요. 온 김에 실력 발휘 제대로 하는 우리의 김 PD. 다 무아지경이다. 어라라. 어우, 향 좋다. 아, 허브 향이. 땅곳에 빠지면 어떡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얘는 엉뚱한 데다 뿌리고. 어떡해. 자,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시작된 방제 작업. 여러분 완전 악당 물리친 거죠 지금. 악당 퇴치 후 깨끗해진 허브들. 보기만 해도 속이 시원하다. 이제 끝났나요 그럼? 예. 직감 되나요 저 그럼? 이왕 오셨는데 좀 더 도와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가시죠 그냥. 가요. 지금까지는 서막에 불과. 진짜 고행은 이제 시작이다. 전기톱까지? 네? 웬 전기톱이에요? 저희가 관람로 주변에 죽은 나무가 이렇게 쓰러진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걸 오늘 좀 제거를 해야 돼요. 죽은 나무 제거로 김PD 출동. 어우 나무가 아슬아슬 관람로에 위험하게 쓰러진 나무. 행렬을 방해하는 나무는 안전을 위해 말끔히 베어줘야 한다. 우와 엄청 높다. 한 번에 못 옮기겠네. 얼마나 큰 나무였는지 어찌 옮기고 옮겨도 끝이 없다. 오늘 힘 제대로 쓰는데 우리의 김PD.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번엔 직접 나무베개에 도전하는 김PD. 조심조심 나뭇가지부터 공략하는데. 네. 생강나무고요. 생강나무는 왜 자른 거예요? 아, 이건 죽어서. 아. 네, 죽었기 때문에 자르는 거고. 조경조성을 위한 죽은 나무 제거는 필수. 제가 나무꾼이 된 듯한 느낌이에요. 사랑해 나무꾼. 이게 잘 허다면. 이사님 가시잖아. 다시 나무꾼 모두 보리. 꽐네. 이때 또 다른 나무를 휘감은 칡을 발견하는데. 아. 이 또한 식물원의 불청객이라고 한다. 이게 다 칡 넝쿨이에요 이게. 유해 식물인 칡이 다른 나무들을 해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칡 제거에 열중하는 김PD. 어, 김PD 일 잘하네요. 잠시 후 드디어 나무를 감쌌던 칡 제거 완료. 소나무가 기분 좋아하겠네요. 네,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고 인사할 거예요. 다음 목적지는 어디예요? 여기는 호주 식물들만 전시하고 있는 호주 온실이에요. 야, 150여 종의 호주 식물이 전시된 호주 온실. 이곳에서 팔 일은? 그레스트리라는 식물인데 얘가 1년에 1cm밖에 안 자라요. 자기 양분을 다 이 종자를 제대로 튼실하게 익히는 대로 다 집중을 하게 돼요. 종자를 채종할 거 일부만 놔두고는 다 이거 꽃대를 좀 제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를 살짝 옆으로 네. 부르지지 않게 네네. 이렇게 제껴놓고 여기를 톱으로 잘라주시면 돼요. 아, 거기를? 네, 살짝 해치워가지고. 그레스트리의 꽃대 자르기 도전. 이펄 눈에 찔리겠다, 조심해. 네. 잎이 잘리지 않도록 꽃대만 조심히 자르는데 과연 결과는? 네. 아, 이펄이 부러졌잖아, 이거. 이 부러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자르라고 그랬더니 잎도 다 잘라놓고. 죄송해요.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김PD.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했다고. 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과연 이번에는? 네. 창대로 하고 있습니다. 와, 이 창대로요? 무게가? 와, 이거 합바 아니야, 합바? 꽃대 자르기 성공. 아직 끝나지 않은 식물원 관리.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았다고 하는데. 선생님. 여기. 여기에요. 어. 아래에 계시네요. 뭐 하고 계세요? 풀 뽑아야죠. 풀을 뽑고 여기에다 식물을 심을 거예요. 여기는 수생식물원이라서 지금 보면 연못처럼 되어 있잖아요. 네네.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네. 얼른 물 장화로 바꿔 입고 빨리 오세요.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젠 김PD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작업복 가슴 장화. 그렇죠. 식물원에서도. 고무 장갑으로 마무리. 잡초를 꼭꼭 뽑아야죠. 아.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다는 잡초는 손으로 직접 뽑아줘야 한다고 하는데. 네, 근데 이 잡초 얼마나 뽑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뽑으면 안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이게 저기 붓꽃종이거든요. 제비붓꽃. 그러니까 얘 뽑으면 안 되고. 앵초. 앵초. 예, 일본 앵초인데 이거 뽑으면 안 되고. 아. 그다음에 가에 이거 있죠, 많이 있는 거. 예. 이게 동이나물이거든요. 아, 동이나물. 이거 뽑으면 안 되고. 아. 예. 이런 건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 밟잖아요. 어어어. 저 조심하고. 얘네야 이거. 예. 붓고 안 되지. 수생식물도 같이 심어져 있어 조심해야 한다. 아, 지금 막 같이 되고 있어. 어디? 꽃장포, 꽃장포. 아. 아. 야, 이거 피면 예쁜데. 아, 이거. 어떻게? 이거 펄 어디 있어요?
오늘 좀 이거 하드해. 오늘 어려워 이거. 오늘 얘는 안 되고 일단. 하지만 구성한 주생식물들 속 잡초만 골라 제거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은데 완전 풀지옥이 따로 없다. 점점 잡초가 쌓여갈수록 쏟아지는 김 PD의 땀방울. 날씨가 더우니까 또. 과연 김 PD의 운명은? 와, 여기도 엄청 많아. 와. 계속되는 잡초와의 사투.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 여기 다 잔뿌리다. 무더운 여름, 그 어떤 현장보다 극한이다. 별로 아니에요, 양이. 벌써 이거 이만큼 돼요. 이거 선생님이 당한 것 같은데, 이거는. 뽑고 뽑고 또 뽑아도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한 굴레 잡초 뽑기. 드디어 고지가 눈앞으로 다가온 줄 알았는데 여기 안에도 심을 거라서 안에 있는 거 지금 다 뽑아야 되거든요. 어떤 거요? 지금 안에 있는 거. 속에? 들어가요? 생각보다 깊은가 보다. 이번엔 물속 잡초 제거다. 아, 이게 이렇게 깨끗하게 나온다. 이렇게 다 잡초예요? 뿌리들 다 보이죠? 이때 그래도 김PD 손에서 꿈틀거리는 무언가. 놀란 가슴 추스르고 건져보는데 이건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한다는 가재? 와, 깜짝 놀랐는데 개미야. 깨끗하네요 진짜. 아, 김 PD 간 잘 붙어있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었다니까. 됐다. 일단 여기 다 뽑았습니다. 와. 깔끔한 연못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김 PD. 하하, 대견하다. 대견해. 연못 속 잡초를 완벽하게 제거했다면 잡초가 뽑힌 자리에 새로운 식물을 심어줄 차례. 여기. 거기에 있어서 동미나리. 그럼 이게 그럼 멸종 위기인가요 이게? 이게 멸종 위기 식물. 멸종 위기 중인 동미나리와 전주 물고리 초이라고 한다. 이게 뒤에 누르면 이게 이렇게 빠져요. 그럼 이거를 살짝 손으로만 해도 돼. 여러분 또 제가 잘합니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척하면 척. 꼬심기 경력 살려 한 번에 이해한 김PD. 자신만만 호기롭게 한번 심어보는데. 잘하는 거 아닌가요? 기가 막힌데요? 혼자 다 할 수 있겠죠? 네. 아니. 이걸 이렇게 또 심어주면 이쁘네 또. 여기다가 이렇게. 정성스럽다. 예쁜 수생식물로 가득해진 연못 상상하며 열심히 모종 심기에 열중하는데 식물 심는 손길 하나하나가 정성이 가득하다. 가득해. 자연을 지키는 거에 한몫을 하는 거네요 지금 선생님. 그럼요. 제가 오늘 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허허, 우리의 김 PD 아주 예쁘게 잘 심었는데 오늘 식물은 지키기 대성공이다. 그 식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와서 정말 저희 식물원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아주 편안한 그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모습 봤을 때 보람 느끼죠. 국내외 다양한 식물을 수호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그들의 열정을 응원합니다.